자,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76회고요. 자, 76회.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뭐냐? 이러한 I형 단면 부재에 이동 하중이 생겼을 때이 I형 단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힘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합력은 9TF죠. 그리고 반응용을 정리를 하면 이 간격은 이 지점에서 3.9 1m입니다. 따라서 이게 가운데쯤에 왔을 때 여기에 6, 그다음에 3 왔을 때이 간격은 왜? 이게 합력입니다. 고테이프. 따라서 이거는 0.5. 따라서 이 부분은 4.5m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힘 응력은 어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대 힘 5m. 바로 구하겠습니다. V 자 최대 모멘트 V A는 9 곱하기 10분의 4.5 는 4.05 TF M Max A M Max죠. 4.05 곱하기 4.5m. 18.23 TF m.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최대 전단력은 즉 최대 전단력 은 이동 하중 중에 최대 하중이 지점에 위치 할 때입니다. 따라서 Vmax는 6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0.7, 8.21 TF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한다면 도식한다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자, 최대전은 이동하중 중 최대하중 지점에 이게 6TF, 이게 3TF. 그러면 이게 1이면 0.7이죠. 왜? 길이가 3m. 7m.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Vmax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대 전단력은 이동하중 중 최대 하중이 지점에 위치할 때. 그러면 이 Vmax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응력을 산정합니다. 이제 응력 산정에 있어서 먼저 이거에 대한 Ix는 12분의 BH3승 나오죠? 따라서 12분의 20에 40, 40에 3승 빼기 안쪽에 빼야죠. 18 곱하기 34에 3승 은 47,711cm 4승 IY는 12분의 3 곱하기 20에 3승 2,000 따라서 힘 응력은
IXM1 YC 플러스 IY의 M2의 YXC 자, 이 식에서 M1, M2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설계하주입니다. 설계하주에 있어서 첫 번째 수직하중은 차륜 하중에 20% 할증을 붙습니다. 따라서 M1은 18.23 곱하기 1.2 는 21.88 TF입니다. V1은 8.21 맞죠? 8.21 곱하기 1.2는 9.85 TF. 두 번째 주행 방향 직각 수평력은 차륜 하중의 10% 할증입니다. M2는 18.23 곱하기 1.1은 10% 가정이라면 10% 가정입니다. 그러면 0.1이죠. 1.82 TF. V2도 8.21 곱하기 0.1은 0.82 TF. 따라서 47,711불의 M1 21.88 곱하기 10의 5성 곱하기 20 플러스 IY 2000 M2는 얼마? 1.82 곱하기 10의 5성 곱하기 10 이걸 계산을 하면 X는 1827.2 킬로암페어 센티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전단 응력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직 방향 외부 되겠죠. Q는 20 곱하기 3 곱하기 18.5 더하기 2 곱하기 17 곱하기 2분의 17 1399 cm 3성 따라서 외부입니다. 맥스는 IXB V1Q IX가 나왔죠? 4 곱하기 2 9.85 곱하기 10의 3승 9.85 10의 3승 곱하기 1399 은 85.6 킬로그램. 두 번째 수평방향입니다. 상부 플랫지만 고려 맥스 1.5 곱하기 A F V2
1.5 곱하기 면적이죠. 20 곱하기 3 0.82 곱하기 10의 3승 20.5. 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동하중이라면 하면 이때 최대 모멘트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최대 전단력은 이동하중 최대 하중이 지점에 있을 때, 그래서 Vmax가 8.21이 나왔습니다. 응력 상징에 있어서 단면 2차 모멘트 구했죠. Y축. 그리고 힘 응력을 산정에 있어서 설계하중, 수직하중, 할증 붙고 주위면 직각면에 이런 것들 M1, M2가 나옵니다. 그래서 힘 응력에 대한 내용을 풀어쓰고 전단 응력, 수직 방향, 수변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구조기술사 The best or nothing. 자, 이것으로서 정정보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